2023년 1월 7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김관진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관진 장군이 이 강군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관진 장군의 강군론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쭉 강군으로 돼 있었지만 특히 김관진 장군이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얘기한 그 강군론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서 가장 규범을 따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관진 장군이 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제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김관진입니다. 북한에서 김관진 하면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고요. 또 두 번째 사격판 있지 않습니까? 사격판. 사격판에다 김관진 얼굴을 딱 거기다 사진을 딱 해가지고 김관진 쏘는 그런 사격 연습을 할 정도가 됐으니 김관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북한에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 구역 침투 사실 등을 뒤늦게 시인은 했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 등 파문 진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 잔재해 있던 그런 잔존해 있는 지금 지휘부 내지는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한 적이 없잖아요. 군사훈련을 문재인이가 못하게 했잖아요. 한미동맹 군사훈련 못하게 했잖아요. 북한 자극한다고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안 한 군대, 그 군대에서 진급을 하고 한 사람들, 장성이 되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거기에 틀림없이 이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군이 아직 숙정을 안 했습니다. 숙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군 차원입니다. 이거는 숙정을 해야 되는 차원인 게 이 군이 말이죠. 이건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라 국토 다 관계되어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이 안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 이 군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평화군을 향해서 극좌파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그 정책에 같이 휩쓸리면서 그걸 선도했던 사람들이 혹시 군에 잔존한다면 이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군당국은 말을 자꾸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도 바로 이 군의 군기가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군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있어야 되고 여행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생명을 걸어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사암 아니면 죽음이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뭐 졸면 죽는다 이런 얘기 있죠. 전방에서 보초할 때, 초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조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아주 절체절명한 바로 군기 확립, 정신전력 강화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권은 바뀌었을 때 아직 군은 바뀌지를 못했다. 이 정신전력이, 정신전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작전 요원들이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아니죠. 항적 파악에 8일이나 걸린 경위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국방부 장관과 군 최고지휘부 등 사람만 바뀌었지 군 체질이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그 체질이 그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첩부대가 활성이 돼야 되고 과거에 철두철미한 애국 방첩부대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첩부대 자체부터도 과거에 기무사 요원들이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바로 그때까지가 제대로 된 기무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군 최고 지부 등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군 체질을 지금 강화시키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우습다고 본 사실은 말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저 군을 무력화시켰던 소위 군 인권센터란 인권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지휘관에게 바로 전화해서 당신 내 부대 어디 무대 무슨 뭐 일병이 누구의 인권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연락하면은 그 부대가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전투력 강화를 못하고 그거 접대한다고 말이죠. 신경 쓰인다고 온 부대가 딱올 수도만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이란 자가 그대로 또 국방부에 아무니온으로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틀려먹었구나.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뭐 외마디 소리 들리지가 않더군요. 예. 군을 아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해야지 군도 모르는 갔다 나서 지난 5년 동안 활개를 치고 온 군대를 갖다가 망가뜨린 자를 갖다가 거기다 위원으로 또 갖다 놨으니 안전한 정신입니까?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군 곳곳에 비정상 요소를 잡겠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진급문란으로 똥별이라든가 오명까지 난무하는 등 현실을 감안해 보면 올바른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상화를 딱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이렇게 썩은 줄 아마 대통령이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옷을 제복을 똑같이 입고 제식훈련을 하고 마음속 머릿속에는 이상한 저희 지난 5년간의 문제인식의 의식구조를 만약에 가진 자가 별을 달고 무슨 영관을 대령을 하고 중령을 하고 있다면 이런 자들은 속속들이 전부 다 예편조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급문란 때문에 똥별 똥별 이런 소리까지 들리죠. 아, 저 이념적으로 괜찮은 사람 다 끌어올리고 장군 된 사람들이 장군다운 사람들이 장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령까지 중령까지 그 연관장교들 또까지 아주 그냥 완전히 문재인군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거기에 중심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 정상화를 위한 정답은 이미 12년 전에 다진 김관진 장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전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직후에 2010년 12월 4일 강력한 취임사를 했습니다. 통해 가지고 다섯 가지 군 개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전 장관은 예측할 수 없었던 무모한 기습 도발이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함으로써 도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김전 장관은 첫째,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강조했습니다. 눈앞에 적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미래 대비 운운하는 건 사상 누각이다. 이런 얘기죠. 둘째는 무형 전력 극대화. 무형 전력, 보이지 않는 전력을 극대화시키라 이거예요.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 아니,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문재인이가 주적을 없애버렸잖아요. 주적이 북한이라는 국방백서에 있던 걸다 없애버렸잖아요. 적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래놓고 뭐, 안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안보 얘기할 때, 문재인이가 국가 안보, 군뭐 얘기할 때, 얼마나 움이 났겠습니까? 네. 셋째, 보여주기신 작전 관행을 뻗고, 오직 전투 행동과 작전 결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김관진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넷째, 다섯째는 전력 체계를 선진화를 시키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을 딱 붙였습니다. 이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되는 바로 이 지점을 바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얼마나 달려들었습니까? 훈련까지 못하게 했으니 말이죠. 문재인이가. 한미 군사훈련, 그것이 꽃인데 그것을 꽃을 꺾어버렸고, 훈련을, 군대 훈련을 갖다 군사훈련을 못하게 했으니 그 군대가 무슨 군대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김건진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기는 바로 강군을 만들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관진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아주 그냥 정면으로 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랏줄에 묶어가지고 장군들을 갖다가 정말 애국 장군들을 갖다가 끌고 가서 그냥 오랏줄에 묶어서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 이 문재인 정권. 제가 그래서 이 국방이란 부분은 나이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인재를 기용해서 군을 완전히 군은 100% 보수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군대는 소위 진보라는 좌익이라는 이념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군은 완전히 붕괴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김관진 장관 같은 분, 또 이 훌륭한 분 많죠. 장석규 장군 같은 분, 보안사의 보안처장, 참모장, 아주 이 보안 애국에 대한 이 분야에 별로 모든 걸 통합조치하는 그런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을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확실한 어떤 그냥 자문위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어떤 같이 통합적인 회의제를 갖다 회의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국가안보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안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국가안보체계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김관진 장관, 장석규 장군 이런 분들을 아주 이 보안 방첩 분야에서 이 대공 분야에서 확고한 사람 그 이 장석규 장군이라든가 이 김관진 장관 이분은 전력 군 전력에 대해서 정말 이분만은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분을 자문을 하는 대통령 자문을 하는 그런 무슨 커미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김정은이하고요, 북한군이요,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김관진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그냥 오금이 떨린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사격판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관진의 얼굴을 갖다가 딱 그려놓고 그걸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자,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은 아래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군은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민주? 군이 무슨 민주입니까? 거기에는 군경찰이 있고 군사재판소가 있고 또 군경찰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못하는 건 다 끄집어내립니다. 거기 다 필터링 되게 돼 있습니다. 군을 너무 민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든 건 좌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빌미로 해서 아주 뭐 이런다 저런다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군을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군은 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은 앞에 군인이라고 돼 있죠. 사람 인자 앞에 군자가 돼 있다는 것. 엄정한 바로 군기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